정말 다 가진 재벌 2세입니다. 우리 이명성 역의 이기우 씨인데요. 네. 아니, 이거는 안 가져도 될것 같은데 열등감까지 가져버렸어요. 욕심이 그죠? 많았죠, 제가. 네. 예. 그 명석에게 열등감을 선사한 유일한 존재가 동주라고 말씀 주셨는데, 명석에게 동주란 어떤 존재인가요? 명석에게 동주는 약간 오늘 또 형이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나오시니까 마치 미쳐 날뛰는 야생마 같다. 제가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제가 상상하고 대본을 읽어온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 진짜 야생마구나. 근데 실제로 육동주는 명석이한테 절대로 기죽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육동주는 명석에게 야생마다. 어허. 아니, 그럼 동주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. 지금 아마 명석이한테는 밉상? 이랬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. 얄미운 존재일 수 있죠, 동주가. 그러니까요. 동주한테는 어땠어요, 명석이란 존재가? 아, 밉상? 아, 그랬군요. 아니, 아주 그 모든 걸그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얄미운 그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.